100억 전을 생일 선물로 준다고 해서 100억이 생기면 뭘 해야 되나요? 부럽다. 저거는 연인급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급 아니면 저런 선물 못하는데? 100억? 아 친형! 친형이 100억 지전을 선물로 준다고? 친형 맞아? 형제가 거의 태극기 휘날리면 돼? 아 저번에 플스5를 생일 선물로 줬다고? 야... 아 동생분이 먼저 플스5를 선물로 줬구나. 그럼 한 200억 달라 그래요. 플스5면 200억이야 200억. 100억은 아니고 최소 150억이지. 아 그래 아무튼 100억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. 대만 남자 1차 전직 200. 어 200레벨 찍으셨네. 개발서꺼 175. 치유사, 음향사, 도술사. 거의 있는 게 없어요. 대만 시작에서 다른 국적으로 아예 안 넘어간 거죠? 그리고 본 캐릭터가 200렙이면 호선형을 사도 어차피 못 끼네요. 글쎄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상황이라면 100억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게임이 재밌게 오래오래 잘할 수 있을까요?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본캐 200렙이래. 각성내공이나 뭐 아 발석거가 있으니까 참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 왔겠구나. 짜포선 있으면 짜포선으로 본캐랩 210렙 찍고 기본적으로 호선인형까지는 껴보는 게 일단 좋죠. 그게 낫고 짜포선 없으면은 나는 그냥 바로 기린테크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100억이면 어차피 기린 나오고 고깃불까지 나오지 않나 청룡섭에서? 상자깡 뭐야. 아 짜포선 7일짜리 두 개 있대네. 근데 그래도 기린 가는 게 좋지 않나. 아 저기에서 오히려 호선인형을 경험을 안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그래! 호선인형을 모르게 하자. 100억이면 기린 몸땡이에다 고깃불까지 나오는 거잖아. 호선인형 경험해보고 기린 넘어가면 현타 온대니까. 그죠? 내 말이 맞아 안 맞아? 호선인형을 몰라야 되네. 몰라야 돼. 바로 기린으로 넘어가야 되네. 그지? 아니 진짜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. 장난치는 거 아니고. 어차피 기린 만렙 찍어야 되는데 호선인형을 아는 상태면 100타 현타 온대니까. 뭔 말인지 알잖아. 그 호선인형으로 만렙 찍으시고 호선인형으로 기린값 벌어서 기린 몸값 벌어서 기린까지 넘어가신 분들 멘붕 왔어요 안 왔어요? 솔직히 멘붕 왔어 안 왔어? 왔지. 근데 어차피 호선인형 사냥을 하는 게 왜 해요? 호선인형 사냥을 하는 게 본캐 만렙 찍으려고 하나요? 아니죠. 호선인형 아니 나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호선인형 사냥 왜 해? 여러분 본캐 만렙 찍으려고? 아니라니까? 본캐 만렙 찍어서 뭐 할 건데?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. 돈 벌라고. 송어인 왜 잡아? 돈 잘 벌리니까 잡잖아. 돈 잘 벌리니까. 송어인이 상자가 만약에 천만, 이천만이었으면 그거 잡았을 거야? 경험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잡았을까? 안 잡지. 송어인 왜 잡겠어? 돈이 잘 벌리니까.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? 사천왕 가겠지. 호선인형은 결국 기린까지 넘어가기 위한 그 돈을 만들어주는 도구야. 근데 기린이 이미 나왔네? 그럼 호선인형 낄 필요가 없는 거지. 본캐 만렙 찍어가지고 미리 만렙 찍어서 뭐에다 쓸 건데? 쓸 데가 없다니까? 그지? 내 말이 맞지 않아? 호선으로 250 만렙 찍고 기린 화거 잡는데 수시로 현타 와서 담은 뽑을 각을 재고 있습니다. 저봐. 내 말이 맞아 틀려. 맞아 틀려! 맞다니까. 자. 질문자님. 기린 몸값에다가 고깃불, 기린 무기까지 뽑아주십시오. 그럼 딱 100억입니다. 예, 그럼 딱 100억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기린 사냥하다가 아 조금 빡세다. 기린 그래도 쩔경으로 조금 랩업 좀 하고 싶다. 그럼 가지고 계신 그 짜포선 있죠? 7일짜리 두 개 있대네, 또. 예, 그 짜포선을 끼시고 잠깐씩 이렇게 기린 쩔경 좀 먹여주시고 다시 기린 사냥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린 어떻게 뽑고 그런 거는 직접 검색 한번 해보세요. 제가 검색하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. 적으세요. 그런 거는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보다 저런 거 정보 사이트 잘 나와있는 데가 있어. 아니 형한테 물어보든가. 형은 거상하는 것 같은데? 그지? 자 거상장이라고 있습니다. 거상장. 거상장에 들어가셔서 용병 탭이 있어요. 용병. 그 중에 신수 눌러보세요. 기린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그 100억이잖아.
그거를 당장 막 쓰려고 하기보다 저 말고 나 말고도 다른 스트리머들 많잖아요. 쭉 돌아다녀 보면서 한번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. 급하게 쓰지 마. 그냥 이제 제 의견은 기린에다가 무기 정도 끼면 좋겠다. 뭐 이건 뭐 땡겨 의견이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. 바로바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. 적어도 한 2-3일 한 이틀 3일은 한번 고민해보세요. 10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절대로.